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로 지칭되는 이집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4000년경부터 국가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쳐 기원전 305년에 이르러서는 이집트 제32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정복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이자 계승자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이집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20년 정도 지내다 스스로를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고 칭하며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 왕국은 그를 파라오로 인정하고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들은 약 300년 후인 기원전 30년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후 남자 통치자들은 모두 프톨레마이오스로 칭하고 여자 통치자들은 클레오파트라, 아르시노에 등으로 불리는데요. 잘 알려진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기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의미합니다. 17세기 수학의 신동이라 불리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저서 팡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기도 했죠.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는 과연 당시 로마인들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까무잡잡한 피부의 미인이었을까요? 현대 창작물에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의 특징은 짙은 눈화장에 찢어진 눈, 윤기 넘치는 직모폭발, 늘씬한 몸매에 서양인들과는 다른 피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7세는 그리스계 마케도니아인으로 실존 인물과 창작물에서의 모습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파라오 전통에 따라 가족끼리 결혼하는 철저한 근친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의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즉,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는 로마인들과 유사했을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18세가 되던 해인 기원전 51년, 부왕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5살 어린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이집트의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동생이 13세였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정치의 대부분을 거의 혼자서 통솔하였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가 발전되며 세계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방대한 왕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었던 고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서관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 창설하여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할 때까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서관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려서부터 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고 꾸준하고 습관적인 독서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재능을 보여 당시 무역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지나가던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며 이집트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클레오파트라는 강력한 로마에 맞서 이집트의 성장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를 지켜가고 있던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국내에서의 적이 등장했으니 다름 아닌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성장하며 그를 지지하던 세력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클레오파트라는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정권을 차지합니다. 4년 후 기원전 47년에 접어들어 지방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에는 더큰 위협이자 기회라 할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내전이 있었고 이 싸움에서는 폼페이우스가 밀리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예전에 이집트의 이전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도와준 적이 있어 자신의 망명 의사를 이집트에 전달하는데요. 하지만 현 정권의 수장이자 아들이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의 망명에 대한 목적을 이집트를 삼킬 것으로 의심하고 결국 폼페이우스를 받아주는 척하며 암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의 정적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웠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폼페이우스 목을 보내는데요. 카이사르는 평생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죽어서 기뻐하기는커녕 비겁한 술수에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악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이 일로 인해 카이사르는 더욱 분노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집트로 들어온 카이사르에 접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어떤 만남을 가질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페르티티, 아낙수나문과 함께 이집트 3대 미인으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외모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공부한 지식까지 겸비하며 로마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게 되어 지방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로마에서는 카이사르의 정적인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망명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를 받아준 척하고는 암살을 시행한 후 카이사르에게 정적의 목을 선물로 보내게 되죠. 이에 카이사르는 기뻐하기는커녕 비겁한 방법으로 라이벌을 살해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접근하여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저항할 수 있는 군대를 얻고자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알몸인 상태에서 방바닥에 까는 깔개로 몸을 감아 마치 택배가 전달되듯이 카이사르의 방에 들어갑니다. 깔개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이집트 여왕을 본 카이사르는 그녀의 매혹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깔개로 접근하는 에피소드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관계가 되는데 이는 단순히 카이사르가 여색을 밝혀서 그녀를 지지하게 된 모양새보다는 좀 더 국가 자존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자신에게 진 패장이었다고 하나 당시로서 자존심이 강했던 로마인으로서 자신들보다 세력이 약했던 국가의 소년왕이 로마 집정권을 살해한 것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단독왕으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와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독립과 왕좌를 보장받게 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52세, 클레오파트라는 21세였죠. 둘 사이에는 아들 카이사리온이 태어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앞으로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이집트와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카이사르의 죽음과 함께 허망해지는데요. 로마 귀족들에게 암살당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아들 카이사리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로마의 후계자는 공수표에 불과했고 그녀는 카이사르에게 정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이집트는 로마의 다음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안토니우스 파와 옥타비우누스 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둘 중 이기는 쪽의 편을 지원하여 앞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태를 원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로 지명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아직 18살에 불과했던 옥타비아누스보다는 평생을 카이사르와 동고동락했던 안토니우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불러들이고 안토니우스를 유혹했으며 안토니우스 또한 아군의 군대를 얻음과 동시에 그녀의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정부의 관계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정당한 결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후계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로마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주인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훗날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라 칭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우누스의 재능은 늙어가는 안토니우스보다 한수 위였고 아버지의 친구이자 원수였던 안토니우스에 대한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사망 소식과
이집트로 진격해 오는 옥타비아누스 군대를 보며 망연자실하여 모든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 모욕을 당할 바에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택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녀의 최후는 코브라가 자신을 물게 했다는 설이 가장 유명하지만 이집트 코브라가 2m나 되어 숨기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린다고 해서 즉사하는 것도 아니라서 진실은 저도 모르겠네요. 클레오파트라 7세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끝이 나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큰 야심을 가진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파라오들은 이집트어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리스어만 사용했던 반면 토착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이자 최후의 파라오이기도 하죠. 또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을 휘어잡는 한편 이시스의 헌신을 자처하며 토착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모은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5분 세계사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와 두 남자의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